6%도 빠져나갔다. best weather in the world for best surf tour. 유튜브에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날씨가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.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역시 섬이 많은 나라들은 블록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뽑은 데는 세부. 세부에 지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일본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소개할 곳은 세부. 날씨가 바람을 기준으로 해서 일로트, 거의 바람이 안 부는,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좀 단기간 기준으로 해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일본도 날씨가 좋습니다. 요 라인 히로시마 뭐 사카 이쪽 주변도 날씨가 좋고, 그리고 이쪽에 필리핀 세부, 그리고 이쪽에 이쪽도 날씨가 좋은데, 항공편을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서 세부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역시 다른 지역 기준으로 보면 단기간에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날씨를 보고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지금 해상 날씨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바람의 이동이 아주 강하네요. 한국도 지금 바람이 이동,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어디로 떠날까? 패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은 필리핀의 세부를 가면 좋다. 세부.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best weather in the world, 세계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곳, 뭘 기준으로? SUP 투어를 기준으로 best tour of sub. Best tour of sub을 기준으로 해서 best weather of in the world를 한번 리뷰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.